죽은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 함께 묻힌 그 고통을 말하라. 살리라. 우리가 떠나가며 고통을 흘려보내는 것, 사그라든 삶 위에 피어나는 것, 그 운명이 결정할지니. 왔네. 때마쳐 왔군. 모두 우리를 지켜줄 자를 보시오. 두려워하지 마오. 곧 방황하는 영혼들을 소환할 걸세. 도울 수 없는 자들도 있겠지. 그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게. 사악한 것들을 막아주게나. 끝날 때까지 오지 못하게. 시작해. 우리를 지켜주게. 그들이 원을 어지럽히지 못하게. 살리란 우리가 떠나가며 고통을 흘려보내는 것, 사그라든 삶 위에 피어나는 것, 그 운명이 결정할지. 곧 죽은 자들의 모습을 드러내 함께 묻힌 그 고통을 말하리. 진정 그 고통을 들어줄 것인가? 그 슬픔을 끊어내겠소. 선조의 전야제를 시작하오. 바람을 떠도는 자들이여, 이 세상에 속박된 자들이여, 부드럽고 창백한 이 표식으로 그대들을 소환하오. 그대들을 소환하오. 제법이네. 그대들을 소환하오. 그대들을 소환하오. 들어라 이 소리를. 그대도 들리는가? 나의 고요를 찢는 영혼이여. 향을 더 높이 태워라. 들어라 이 소리를. 그대도 들리는가? 밤의 고요를 찢는 영혼이요. 향을 더 높이 태워라 영혼이요. 불가에 함께해서 영혼이여 말하라. 이 시간은 너의 것이니 너의 그 한을 말하라. 넌 누구지? 저놈이 안다. 쫓아버려야 하나? 아니. 널 잡으러 왔다, 이 폐륜아야. 사라져라, 사악한 자여. 이터널 파이어의 빛을 내게 비추리라. 이 불경한 짓을 당장 멈춰라! 길 잃은 영혼들을 도와야 하네. 닥쳐라! 강령수는 용납할 수 없다. 도와주게. 떠나라. 의식을 방해하지 말고. 신경과, 이 자들은 흑마법으로 망자를 괴롭히고 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넌 이들의 관습을 모르잖아. 끌고 가! 다른 놈들을 쫓아버려! 모두들 여길 떠나면 안 돼요! 원진을 부수면 안 돼! 모두가 고요하고 모두가 침울하네. 어둠 속에 흐릿한 모습은 눈으로. 이널 파이어야! 빨리빨리 끝내자고! 모두가 고요하고 모두가 침울하네. 어둠 속에 흐릿한 그 모습은 누구요? 좋지 않아. 비탄이 스며싸. 비가 성스러운 땅을 물들였네. 하나 시작했으니 멈출 수 없어. 비가 무슨 상관이지? 원진에 오점이 스면네. 비를 갈망하는 존재들이 불려올 거야.
그럼에도 부디 헬러가 의식을 끝낼 수 있길 바라네. 계속해도 좋네. 준비됐어. 모두들, 우리는 전야제를 끝내야 하오. 준비하게. 그대들을 소환하오. 그대들을 부르오. 영혼들이여, 그대들을 심판하리라. 모두가 고요하고 모두가 침울하네. 어둠 속에 흐릿한 그 모습은 누구요? 누군가 속삭이고 누군가 엿보네. 이 불가에 누군가 다가오네. 모두가 고요하고 모두가 침울하네. 어둠 속에 흐릿한 그 모습은 누구요? 악령이네! 성스러운 땅이 피로 물들었다. 의식을 끝마칠 수 없소. 모두들 도망치시오. 살고 싶다면 도망쳐야 하오. 모두 잃었네. 아, 농민이 마녀사냥꾼을 끌어들인 거겠군. 아까 쫓아버린 영혼은 당신 아버지의 영혼인가? 돌아온다는 말이 빈말 같진 않은데. 벨러는 아모로즈를 두려워하지 않네. 그 악령이 당신을 페류나라 부르던데. 그래. 당신을 도우려면 모든 걸 알아야 하네. 아버지를 왜 죽였지? 벨러는 그 얘긴 하고 싶지 않네. 당신 혼자 해결할 순 없어. 두려워하고 있잖나. 악령이 당신을 지배할 거야. 내가 악령을 쫓아주지. 위처가 할 일이니까. 대신 어디에 묻었는지 알려주게. 이승에 묶여있는 걸 보면 시체가 아직 있을 거야. 암브로즈는 늪에 있네. 알겠네. 내가 시체를 찾아보겠네. 하늘이 개었군. 빠트린 덕에 시체가 잘 보존됐어. 아, 벨러가 부순 머리도 태워야겠어. 악령이 떠날 수 있도록. 이 상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마시오. 하얀 늑대, 제로운 늑대여, 필요한 게 무엇인가?
주민들이 자주 찾아오나? 도움이 필요하면 벨러를 찾는다네. 무슨 도움? 죽은 자의 망령이 나타날 때, 경화가 필요할 때, 선조의 전야제를 기다려야 하네. 악한 영혼이 집에서 난동을 부릴 때도 벨러가 모두 쫓아준다네. 사랑의 묘약 같은 것도 만들어주나? 그건 마녀한테 가야지. 벨러의 일이 아니라네. 당신 아버지의 시체를 찾아 태웠네. 다행히 분명 날 잡으러 왔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 정말로 아버지를 죽인 건가? 악독한 인간이었네. 아버지가 두려웠지만 용기를 냈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한 짓을 벨러는 참을 수 없었네. 그래서 아버지의 머리를 도끼로 찍어 늪에 던졌지만 사람들이 알아챘어. 요령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고맙네, 위처. 도와준 대가네. 혹시나 약초나 치료가 필요하면 날 찾아오게. 거의 공짜로 해주겠네.